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젊다는 것하고 복고라는 말이 이게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일까요? 새롭다는 말하고 복고라는 말도 어울리는 조합일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의미의 이두 말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영 레트로, 이걸 줄여서 영트로, 뉴 레트로를 줄여서 뉴트로라고 합니다.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얘기하는 이 복고, 즉 레트로에 왜 새롭다는 유를 붙이고 젊다는 영을 붙였냐면요. 밀레니얼 세대인 20, 30대들이 바로 이 레트로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복고가 계속 활발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그 시대는 겨우 태어났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추억하고 향수를 느낄 과거 시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성세대에겐 과거의 것이지만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레트로가 기성세대들의 욕망만이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욕망으로도 확장되면서 비즈니스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복고 열풍이 가장 활발한 건 패션계인데요. 그동안 복고 열풍을 타고 8, 90년대를 재해석한 패션 스타일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리지널 상품의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를 요즘 감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 본물을 이룹니다. 아예 1990년대 인기였던 제품을 재해석해서 제품 이름에다가 당시엔 연도수를 뭐1997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는 제품 많이 나왔고요. 복고 패션을 대표하는 큼지막한 브랜드 로고, 이빅 로고 패션도 화려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이 세련된 패턴으로 변화했고요. 허리라인을 넘어서 배꼽까지 쭉 올라가는 하이웨이스트 청바지, 뭐 농구화 같은 이런 복고 아이템에 최신의 스타일이 자꾸 가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건, 즉 지금 시점으로 보면 다소 촌스러울 수도 있는 그 스타일이 요즘 시각에서는 오히려 힙하고 멋진 스타일로 이게 밀레니얼 세대들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힙한 레트로를 힙트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패션 유행은 돌고 도니까 뭐 옷장 속에 있는 엄마의 옷을 계속 놔뒀다가 딸이 입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패션계가 복고를 다룰 때 복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형이자 재해석을 해서 과거의 스타일을 되살리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입고 나가면 사실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패션계가 유행을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요즘 새로운 소비자에게 과거가 오히려 새롭고 또 낯설고 신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다가 최신의 스타일을 결합한 레트로 패션을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레트로가 활발한 건 경기가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검증된 걸 새로 재해석해서 파는 게한 번도 하지 않은 시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를 맞기 전, 즉이 세기 말이라고 불렸던 밀레니엄을 얘기했던 그 시대, 오히려 그때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많았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도 호황이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소비 침체나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점점 복고 열풍이 거세집니다. 안정적인 시도가 대세를 이루는 건데요. 이건 패션계뿐만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새로운 창작보다 자꾸 속편이나 리메이크가 확산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레트로 열풍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건 사실 그리 반갑지 않기도 합니다. 뉴트로나 뭐 영트로 같은 복고 열풍은 패션뿐이 아니고요. 식음료나 식기, 뭐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인기 제품의 포장 패키지를 재현한 식음료 제품과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단종됐던 그 과거의 인기 제품들이 다시 출시되고 있습니다. 1980, 90년대 음료 회사들이 사은품으로 주던 이 회사 로고가 크게 박혀진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유리컵, 이거의 빈티지 컵, 레트로 컵으로 불리고 갖고 싶은 아이템으로 등극했습니다. 빈티지 컵이 인기를 끄니까 당시에 이런 컵을 만들었던 빙그레 같은 회사는 9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로고를 넣고 유리컵을 제작해서 사은품으로 주기도 하고요. 오리오는 패션 편집쇼 비커와 함께 초코파이 그림이 그려진 빈티지 컵을 팔기도 했습니다. 과거가 식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 지금 시대는 보기 힘든 스타일이면서 구하기 힘든 희소성 때문입니다. 리빙 업계도 조명이나 식기 등에서 과거 스타일에 최신의 감각을 더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익숙한 디자인의 변형을 통해서 기존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반갑고 또 새로운 제품을 접한 소비자는 또 새롭고 이걸 느끼게 해주는 접근 전략입니다.
놀이공원 에버랜드는 2018년 11월 뉴트로 트렌드를 적용해서 한 달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10대, 20대들이 많이 갈 것 같은 놀이공원에서 1960년대, 70년대 이 복고 감성을 구현한 건데요. 빈티지카 앞에 핀업거리 인사를 하고 롤러코스터장 앞에는 미로볼을 비롯한 레트로 감성의 장식물과 조형물이 있고요. 레트로 의상을 입은 DJ도 있고요. 놀이기구 이름도요. 과거식으로 이 범퍼카를 반파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했고요. 전문 헤어 디자이너들이 현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레트로 스타일, 헤어 스타일링 법도 알려주고 선착순으로 뭐 포마드, 핀업걸 이렇게 레트로 스타일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레트로가 중장년 대상의 복고 열풍에서 영트로, 뉴트로로 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마케팅에서도 10대와 20대를 겨냥하는데 놀랍게도 복고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빈티지는 매력적인 키워드가 됐습니다. 과거엔 와인에서만 빈티지란 말을 썼지만요. 지금은 모든 오래된 물건에 다 쓸 정도입니다. 빈티지 시계, 빈티지 자동차, 빈티지 가구, 빈티지 오디오, 고가의 빈티지부터 일상생활용품 모든 것에서 빈티지는 매력적으로 소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낡은 물건을 다 버렸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버렸던 물건을 너무 아까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빈티지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점이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보통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 이 시대의 당시의 시계들 이걸 빈티지 시계로 굉장히 시장이 좀 커졌는데요. 이때 시계가 가격이 좀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뭐 스위스의 유명 시계 브랜드에서 당시의 시계의 복각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의 걸 좋아하니까 실제 그 시대 물건이 몇 개 없으니까 똑같이 재현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빈티지카에 관심이 커지니까 포르쉐는 70년 전 포르쉐 1세대 모델을 한정판으로 다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요. 더 이상 레트로가 중장년층의 향수와 추억을 파는 게 아니고 새로운 소비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성과 취향이 중요한 소비 기준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레트로는 뉴트로, 영트로의 이름을 달고 더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전반의 중요한 트렌드이자 중요한 비즈니스 트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